사람이었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? 발리에 같이 가려면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. 누가 장 박사님하고 같이 간대요? 나 말고 현주 씨 발리에 데려다 줄 사람이 또 있어요? 줄 섰네요. 그럼 그 중에서 올라가시든지. 뭐가 달라졌나? 나요? 딴 사람 같아요 오늘. 화장을 좀 했더니 달라 보이나? 왜 웃어요? 먼저 웃어놓고 정색은 왜 해요? 한 달가량 휴가 날까 해요.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. 쉬고 있으면 더 괴로워서. 자, 읽어보세요. 내가 준비해야 할 건 다 적어놨으니까 현주 씨가 필요한 건 이쪽에 따로 적어요. 정말 가시려고요? 같이 갈 사람 없으면. 천천히 생각하세요. 아직 시간 많으니까. 줘보세요. 나 좋아하는 거 맞죠? 뗐으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고요. 현주 씨. 현주 씨 더 이상 내 환자 아니에요. 현주 씨 위해서 발리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. 현주 씨 위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 발리에 가겠다는 거예요. 나 의사로서는 1등일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낙제예요. 환자의 머릿속은 헌하게 꿰뚫어보면서 사람 마음속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사실 관심도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. 그럼 나한테 현주 씨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보여줬어요. 사람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. 그리고 그 길은 사랑의 힘으로 열린다는 거. 이제 현주 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.